12강의 1번도 봅시다. 12강의 1번 어휘 문제였죠. 밑줄 친 어휘가 맞는지 아니면 그 반대 어휘, 반이어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유형이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When should Paris ask? 해서 원은 그냥 불특정한 한명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물어봐야만 할것 같아. 물어봐야만 한다. 무엇을요? 이걸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문 형태가 나와 있죠. Why even very simple animals? 왜 아주 단순한 동물조차도 prefer 뭐 한다. 그렇지. 선호하는지 무엇을 선호하냐? Familiar stimuli or familiar other animals 해서 뭔가 익숙한 자극이나 아니면 익숙한 다른 동물들을 선호하는지. 왜 단순한 동물조차도 익숙함을 선호하는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될것 같아. 물어봐야 될것 같아. 첫 번째 문장부터 무슨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 익숙함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향이야. 어떠한 경향? 투부정사의 경향. 여기까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보통 fond of 하면은 뭐뭇을 좋아하는. 저 뭐를 좋아하는 거야? The familiar, the plus 형용사죠. 뭐뭐 하는 것들로 해석하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사람들 해석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사람보다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다. 그래서 친숙한 것을 좋아하는, 그죠?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은. would help stamp in에서 help는 보통 3형식, 5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얘는 지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이는데 투부정사의 to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stamp in 하면은 뭐뭐에 새겨넣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에 새겨넣는데 도움을 주냐? 이 선호도를 새겨넣는데 도움을 준대. 뭐에 대한 선호도냐? Stable environment. 아, 이곳이 나에게 안정적인 환경이구나. 라는 이러한 안정된 환경에 대한 선호를 새겨 넣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o animals might run to like their homes. 그러한 친숙함을 좋아하는 경향 때문에 동물들은 자신의 집을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대. 이러한 경향이 없으면 자신의 집을 좋아하지도 않을 건데, 이러한 친숙한 것, 익숙한 것이 좋아하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안정된 환경에 대한 선호를 새겨 넣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it would certainly promote stable social bond에서 이 certainly, 틀림없이 촉진하게 될 거야. 무엇을 촉진하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를 촉진하게 된대. 예를 한번 들어보자. Imagine에서 명령문 나왔죠? 대 디아를 상상해 보세요. 대신 명사절 접속사 되실 거고, 명접에 명사절 접속사 대절에 주어. 그죠? 주어. 동사. 바로 나오네. 이 자연은 길들였어. 여기서 프로그램은 길들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누구를 길들여? 동물들을 길들였어. 만약에 자연이 동물들을 어떻게 길들였니? Opposite way 하면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길들였다라고 해보자. So that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뭐하기 위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로 해석해도 됩니다. 정반대의 방식으로 우리를 길들였어, 동물들을. 그래서 친숙함이라는 것이 lead to 뭐를 그렇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선호도가 아니라 경멸 or some other form of disliking. disliking은 이것도 혐오죠. 그래서 정반대 방식으로 길들였더니 친숙함이라는 것이 결국 뭐를 경멸과 뭔가 혐오를 낳았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opposite 맞는 단어죠. 정반대 방식이니까 친숙함이 선호도를 낳는 게 아니라 친숙함이 경멸과 혐오를 낳았어. 정반대 방식으로 그렇게 길들였다라고 봅시다. How do families stay together? 어떻게 그 가족이 함께 지내겠어? How
함께 지낼 수가 없어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함께 지낼 수가 있겠냐는 거죠. How the friendship alliance, alliance 하면 동맹이죠. 어떻게 친구 관계나 동맹이나 other partnership이 survive,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If your race preferred, 만약에 네가 선호한다면 누구를요? Stranger to someone you knew 해서 prefer A to B야. 그러면 A를 B보다, 뭐뭐보다로 해석하죠? 네가 아는 사람보다, 네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목간에 생략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친숙한 사람이잖아. 근데 친숙한 사람보다 누구를, stranger를 더 선호를 한다면 social life would be in constant turmoil. turmoil 뭐야? 혼란이잖아. 끊임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거야. turnover, 전복이죠. 혼란과 전복에 놓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정법이 나왔죠. 가정법 과거로 나왔고요.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해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친숙함을 좋아하죠. 선호하죠. Stranger보다는 친숙한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회가 혼란과 전복이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가정법을 썼습니다. 오케이. 근데 in contrast에서 대조 나오죠. 대조적으로 만약에 너가 자동적으로 grew to like the people you saw. 너가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여기도 목간대 생략이 되어 있죠. 너가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너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다면 you would soon prefer 해서 너는 그들을 뭐 하게 되는 거야? 그쵸? Over strangers, 낯선 사람보다 그들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집단은요, form and stabilize easily. 동사 1번, 동사 2번에서 형성이 되고 또 쉽게 안정화될 거라는 거죠. 형성도 되고 안정화되고. 그만큼 친숙함이, 그렇죠? 그들을, 자주 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친숙함을 선호하게 되면 집단이 쉽게 안정화되고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given 하면은 뭣뭣을 고려해 볼 때. 뭐를 고려해 볼 때야? Advantage of stable group. 안정적인 집단의 장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안정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곧 뭐를 얘기하느냐면, people know each other, know how to work together. 사람들이 서로 알고,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도 알고, how to make decision together.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고, how to adjust to each other. 서로에게 적응하는 방법도 알고, 이렇게 서로 알게 된다면, 그렇죠? It is not surprising that 해서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죠. that 이하가 뭐 하진 않을 거야. 그렇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nature 주어 removed. remove 하면은, 그렇지, 없앤다. 무엇을요? animals, 동물을 없앤다. That grew to like each other. 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에는 animals 꾸며주죠. 뭐를 기반으로야?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친숙함 또 나오죠. 친숙함을 기반으로 서로를 뭐 하는 거 대신, 그렇지, 싫어하는 거 대신 좋아하게 된 동물을 없앤다. 자연이 왜 이 애들을 없애겠어? 그쵸? 이 애들을 없애는 게 아니고 자연은, 그렇지, 이러한 동물을 뭐 한다? 선호하는 거겠죠. 그래서 친숙함을 좋아하는 애들이, 친숙함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애들이 더 자연에서 잘 살아남겠죠. 그래서 자연선택설로 봐서는 그들이 집단을 더잘 만들고 또 집단이 안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선호하게 되겠죠. 자, removed 지우고 favored 답으로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소재는 다시 한번 익숙함에 대한 선호죠. 익숙함에 대한 선호는 안정된 환경에 대한 기대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은 곧 뭐를 이끈다? 집단을 쉽게 형성하고 안정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